오늘은 김한 혈심내과에서 김한 원장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1편의 주제는 당뇨병은 완치가 가능한가라는 주제인데요. 자, 당뇨병은 불치병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병인가요? 그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치료를 하는 병이 아니고 조절하는 병입니다. 당뇨의 원인은 의학적으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해주는 약도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학 한계일 수 있지요. 그러므로 당뇨는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을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원인은 무엇이든지 간에 혈당을 정상화시키고 체중을 정상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치료 방법이 다르듯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터득해서 적절한 식이요와 운동, 약물을 병행하시면 완치는 아니더라도 근치에 가까운 당뇨인이 될수 있습니다. 초기에 혈당 관리 잘 하시면 약물의 도움 없이도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당뇨병 약은 평생 동안 혹시 복용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잘해서 어느 정도 수치를 떨어뜨리면 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 살이 갑자기 급격하게 빠진다면 그만큼 혈당 관리가 안 된다는 증거고요. 당뇨는 첫 번째, 두 번째도 우선이 혈당 관리입니다. 하루빨리 혈당을 잡아야 합병증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혈당 측정기입니다. 네. 혈당 측정기는 구입하셨는지요? 당뇨인은 필수적으로 혈당 측정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자기의 혈당 패턴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식이요법, 운동, 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3끼를 골고루 드시면 되고요. 물론 인스턴트나 튀긴 음식, 보기에도 안 좋아 보이는 음식은 그대로 안 좋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측정기를 하나 구입하셔서 자신의 혈당 패턴을 메모지나 혈당 수첩 같은 데 기록하시고 병원 방문할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서 상담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뇨병 약은요, 혈당 관리를 위해서 복용을 하는 거네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약물 치료 외에도 이 혈당 관리에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은 생활습관병입니다. 생활습관병은 말 그대로 생활습관을 바꾸면 개선이 됩니다. 건강한 식생활로 바꿔주고 운동을 열심히 해주면 혈당은 낮아집니다. 당뇨는 혈액이 탁해지고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세포가 당을 흡수할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흡수되지 않는 당이 혈관에 남기 때문에 고혈당이 생깁니다. 피가 맑아지고 막힌 모세혈관들이 깨끗해지면 세포에 흡수되는 당이 높아지고 혈관에 남아있는 당이 줄어들게 됩니다. 피가 맑아지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의 섭취가 도움이 되고 몸속에 남아있는 독소, 노폐물, 기름때 등을 없애주기 위해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2편에서는요, 당뇨병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김한 원장님이 2편도 도와주실 거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